북한군 장교에서 국군 장군이 되기까지 오늘은 삼사관학교 초대 교장 정봉옥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1월 중국 광저우에 설립된 군사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는 의열단장 김원봉도 있던 조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나중에는 팔로군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대공습으로 러시아로 망명. 훗날 김일성과 같이 북한으로 내려와 북한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 포병연대장으로 참전. 다부동 전투 당시 정봉옥 장군의 상관인 북한군 사단장은 포의 사거리가 아군, 즉 북한군에게 맞을 수도 있는데 사단장이 본인이 책임질 테니 사격해라 라고 해서 사격을 실시했고 결국 아군, 즉 인민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책임을 포병연대장인 본인에게 지게 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염증이 작용해 국군으로 귀순하기로 결심. 인민군 제13사단 13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좌는 초특급 정보와 작전지도를 가지고 백선엽 장군에게 투항 및 귀순했습니다. 작전지도와 초특급 정보를 손에 넣은 백선엽 장군은 미국 워커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워커 장군은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긴급 타전하여 B-29 폭격기 98대를 총동원, 융단 폭격을 실시했고 다부동 전투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그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북한군 편제와 전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봉욱 장군은 특별 인간으로 대한민국 장교가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과 군 시절 인연으로 군사정변에 가담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성공했고 추후 장군으로 진급하여 7보병사단장을 역임했는데 66년 DMZ에 벌초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 국군이 미리 침투해 있던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정봉호 사단장은 사당 포병대에 연락해 600여 발의 사격을 북한군에게 가했습니다. 북한군의 피해가 한 개 중대병력 이상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봉옥 장군은 우리 국군에서조차 무리한 공격을 질타해서 전쟁을 일으킬 뻔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봉옥 아니면 그렇게 못해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다음날 정봉옥 장군은 사단 GP로 직접 올라가 방송을 통해 북한군 사단장 및 연대장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 여기로 다시 침투하면 그때는 직접 북한군 진지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호명한 북한군 지휘관들은 과거 정봉옥 장군의 북한군 후배들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봉옥 장군을 불러 임자, 북한군은 어떻게 훈련받는 거야? 북한군을 뛰어넘는 장교를 만들어봐! 라는 명령과 함께 육군 3사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육군 3사관학교의 훈련 수준은 실제 북한군을 뛰어넘는 장교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는데 강의는 10%고 나머지는 실전 위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1과 2후에 생활관 주변을 자가밭으로 만들어서 맨발로 구부하게 하고 발바닥을 굳은 살로 곰 발바닥 만들기, 차디 찬 얼음물에 살을 비벼 강한 피부 가죽 만들기, 기계체조를 통한 맨몸 운동, 각계 전투 시에는 실탄을 이용한 포복, 중대별 건투 시합으로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건투를 하고 이긴 중대는 빵과 우유를, 지는 중대는 끝나고 훈육관에게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점호와 시작한 얼차려는 아침 점호 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전 임무와 같은 당장이라도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였고 그 결과 70년대에만 월남전, 대간첩작전 수행 등으로 무궁훈장을 63명이 받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정봉옥 장군은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배우자이신 박순남 여사께서 부대 찝차를 가지고 장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정봉옥 장군은 노발대발하여 본인의 아내를 영창으로 넣은 일화가 있습니다. 훗날 정봉옥 장군은 부하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말렸더니 장교 마누라가 공사 구분 못하면 그거이 바로 군부대 부정부패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공사 구분도 못하는 마누라 데리고 살려면 부하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먼저 떠난 박순남 여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미안하고 군인 남편으로서 못해준 것이 너무나 죄스럽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봉옥 장군은 부하들의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매우 신경을 썼는데 당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군대 문화, 삼사관학교 생도식당에서 나오는 잔반 처리를 하는 민간인에게 잠깐 멈춰보라고 하고 장군이 직접 잔반통을 뒤져보니 돼지고기 덩어리가 나와서 알고 보니 취사장 간부가
업자와 짜고 몰래 식자재를 빼돌리다가 걸린 것입니다. 해당 간부를 직접 영창에 보냈으며 부대 내 부정부패 척결에 매우 신경 쓰셨다고 합니다. 생도들에게 군이 부정을 저지르면 이것은 이적행위다 라고 매번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정봉욱 장군은 3사 1기생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찾아오는 1기생을 항상 아들처럼 생각하셨으며 1기생들이 모여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아들들이 찾아왔으니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항상 계산대 앞에서 화를 내셔서 1기생들이 미리 계산하고 밥을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봉욱 장군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국어가 능통했으며 90세가 넘도록 받는 연금의 절반은 부르의유색의 기부, 매우 검소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정봉욱 장군은 삼사관 학교장 시절 혹독한 훈련으로 세상을 떠난 생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변 다른 생도들이 동요하고 나약해질까봐 티내지 못했으며 당시 국가의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와 그보다 강한 장교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강하게 키워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평생 가슴속으로 품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2018년 정봉욱 장군은 별세하셨고 많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했던 참군인 정봉욱 장군. 육군 3사관 학교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진짜 군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